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네, 지금 보실 공연은요, 운초 빈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밀양 출신의 명인이죠. 운초 김은희 선생의 작품을 그분의 고향인 밀양의 송나무 춘돌이 영재 예술단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전통과 역사의 일단, 이제 밀양이 세계 속으로 소홀하게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는 조금 전 펼쳐졌던 전국 밀양 아리랑 경연대회 본선에서 우승한 수상자들의 무대입니다. 올해로 800째 맞이한 이 대회는 전국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유네스코 유구 유형유산으로 등재된 밀양 아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겨루는 대회인데요. 조금 전에 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시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전국 밀양 아리랑 경연 대회는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창작 부문, 그리고 경창 부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창작 부문 우승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스 밀양 아리랑 비하인드 스토리를 선보여 주실 분인데요. 내 인생은 퍼포먼스 팀의 멋진 무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좀 보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랩 하나, 무대 하나, 의상 하나, 연출까지 직접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죠. 아니, 내년에 모입니다. 네. 제8회 전국 밀량 아리랑 경연대회 장장부분 우승자 민세영 퍼포먼스 팀의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밀량 아리랑이 뭐 이렇게까지 또 재밌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밀량 아리랑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창작 무대를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또 공창 무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우리 소리를 전한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에 빠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밀양 아리랑 잘 부르세요? 여보세요? 아, 아닙니다. 우리 전상파 청년회에서도 오늘 사모국장님을 저와 일치를 보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쪽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 네, 시선을 피하고 계신데 더 저는 이곳에 와서 기분이 좋은 이유가요.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 우리 어머니, 어머니 가족 모두 다 밀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 좀 무슨 한번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한 소절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 둘,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야, 이렇게 반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음성 표현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날 좀 봐, 날 좀 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의 MZ세대들에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더 다양한 무대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제8회 전국 밀양 아리랑 경연대회에는 진짜 전국에서 내보라 하는 우리 소리,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분들, 창작 무대를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멋진 무대들로 끝나지거든요.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리 모범대 판소리 전공의 3학년 학생이 이번에 우승자로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소리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소리를 몸으로 익힌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미량아리랑과 스페너리 일곱을 만나보실 텐데요. 들어오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요. 창소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초인트가 필요하죠.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어느 곳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네, 여러분께서 흥으로 느끼시는 대로 언제든 넣으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 경창 부문에서 우승해주신 우리 최다영님의 멋진 무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땅따풍 쓰리 땅따풍 아가리가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량아를 만난
만나보셨고 쑥대머리를 만나보셨는데 쑥대머리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과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음악, 우리 소리, 우리 국악이 듣기에 조금 더 편안하고 많은 분들과 즐기실 수 있도록 어떤 이유로 편성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편성된 쑥대머리 만나보셔서 참 듣기 좋았죠?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음악, 우리 전통은 우리 가까이 흐뭇한 곳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이죠. 네, 다음은 10점 마지막 공연팀의 퓨전 국악그룹 다운의 무대입니다. 퓨전 국악그룹 다운. 다운이 혹시 어떤 뜻일까요? 다운은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역시 한뜻중년의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무대를 만나보시면서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새곳이 내려놓으시고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로 꼭 이 일도 왔으면 좋겠다, 저 일도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좋은 일이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혹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요? 다들 밥 잘 먹고 오세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언니가 사랑해. 너무 예쁘네요. 혹시 이 팀은 어떻게 어떤 악기들로 어떤 분들을 연주를 나가볼 수가 있을까요? 퓨전 국악그룹 다운은 전공자로 계셔서 네? 퓨전 국악팀으로 피리와 태풍소의 김성주, 배금과 소금의 오슬기, 배금의 이선수, 다야금의 최영란, 신디사이저의 이진우, 타악기의 신재승 연주자가 관객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일 가득 전해줄 퓨전 국악그룹 다운의 멋진 공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신명나는 연주를 들려주신 퓨전포화 그룹 다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빛빛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이제 보냈어요. 앞서서요, 지난 4일간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뜨거웠던 축제 현장 곳곳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분들이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근데 영상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인사드려야겠죠? 네, 지금까지 제64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회의식 1부 사회를 본전은 밀양 향토 정면의 사무차장 손정형입니다. 네, 저는 김원주였습니다. 여러분, 1부가 끝난 거죠. 모든 공연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나보시고 난 이후에도 이 자리 그대로 끝까지 자리해주시면서 자리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